예, 이번 시간에는 206페이지 함께 봐나가십니다. 20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선 1번 보시면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한줌 밑에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가로속의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이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불구하다 이 말 보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정 사유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우선 5번 보시면 천재지변 찾으셨죠? 천재지변 추천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도시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 3 묶어놓습니다. 2, 3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위 양가로 1, 2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앞에다가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하는 경우라고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라고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우선 2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줄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절차에 관한 내용을 현재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은 개발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이고 그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6가지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1번, 2번은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었습니다. 여기 기반설은 우리가 오늘 집을 나와 회사 또는 학원 갈 때 이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공원 등등의 일체 시설들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반설로서 학교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걸 민간이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닌 특광시군에게 개발 행위 허가받아 만들고 국가 등이 만드는 때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병원과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뭐라 한다? 결정된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서 다루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정비 사업도 국토계획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 사업 절차를 각각 다루게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모두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데 국토계획법 하나에 다루게 되면 법의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분리시켜놨습니다. 원래 한 집안인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불리는 한 집안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만 다루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의 법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하고 수업시간 중에는 그냥 개발구역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면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행정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자체에 도시개발계획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개발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사업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방금 하셨던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에 이러한 여섯 가지 사항을 결정하는 자는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예외적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여섯 가지 내용들 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 국한해서만 지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얘들을 우리가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과 전혀 관계없다? 관련 있다.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천국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가끔 TV 보다 보면 알바 천국에서 광고 모델로 천국이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거나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 조성 사업과 또 무엇이었다? 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지, 관광단지 만들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산업단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얘도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국가가 바로 장관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최근 하남 위례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열심히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남 위례지구는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빠져있다. 저도 안 뒤져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하남 위례지구에 지하철이 연결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얘는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것으로서 공급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끝나면 가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 불리는 주변의 아파트 단지는 청약 승인율이 한 200대 1 정도까지 치솟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과천이나 또는 강남 같은 경우는 400대 1, 500대 1까지 청약 경쟁률이 형성돼 있지만 얘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하남 위례지구 일부는 서울 강동구에 속해 있고 하나는 하남시에 하나는 성남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은 뒷돈 챙기는 것 없겠지만 가끔 몰지각한 시장님은 뒷돈 챙기거든요. 뒷돈 챙기게 되었을 때 각종 개발 사업자에게 인허가 도장 찍어주면서 보통 15% 최초 요구하는데 서로 잘 타협하다 보면 한 8%까지 뒷돈 먹는다고 합니다. 몰지각한 시장만.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남한테 양보할 마음 있다 없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서로 도시개발 사업 지정권자가 되고자 하거든요. 협의 잘 성립될 일 없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천국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이다. 그리고 요청과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1월 달에 다시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이고 어떤 절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나가는지 옆에 페이지 2번 요청 제안은 1월 달에 해나갈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찾으셨죠. 이쪽은 좀 지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 이야기일 겁니다. 대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찾으셨죠. 우선 양가를 1번 보게 되면 지정규모입니다. 2번 과정에서는 숫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숫자 외우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나중에 요약집 해나갈 때 그때 반항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숙지되게 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짧은 시간에 반복하면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숫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빡속에 1,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추정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지정 대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 살펴주시는데 첫 번째 규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했던 주된 목적은 국토계획법은 뭐하기 위한 법률이다?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3사를 결정했다고 하면 얘는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고 규모 크다, 작다? 크다. 그런데 사립학교 만들게 된다면 사익이다, 공익이다? 사익이고 규모 작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규모 작은 것이 원칙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하는 이 세 개 사업을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모두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단위 면적 이상. 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무엇 미만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개발행 허가 대상은 미만. 도시군계획사업은 이상. 그래서 규모 큰 사업이다. 그것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납은 보게 되면 공업적입니다. 그리고 달아 묶어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녹지지역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보전녹지지역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십니다. 여기 보전녹지지역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연경관이 아주 우수한 그런 곳이 어느 정도 보전녹지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전녹지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은 시민 휴식공간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 외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확인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규모 크다라는 것만 지금 다뤘습니다. 그리고 양가를 이번 찾았습니다. 양가를 이번 찾았습니다. 자유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자유녹지지역부터 도시지역, 외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빠진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가능한 지역에만 개발 주놓습니다.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아니한 주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 주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3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입니까? 비개발사업입니까?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장소가 개발구역인데 이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1, 2 용도지역 다 정해진 상태이죠. 그러면 그런 용도 지역 중에 도시 지역에는 개발 가능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 있고 이 주상공의 경우는 도시 개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주상공은 개발 사업 한다 못 한다. 개발 사업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상공을 제외한 비개발 용도의 용도 지역을 관, 농, 자라 표현합니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환경, 보전, 지역. 특별히 이 도시발 사업과 관련되어 보전 녹지적은 도시역의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을 말하거든요. 이 보전 녹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얘는 아예 못하고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러한 곳은 지금 당장은 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다만,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이 녹간 농자를 다음 개발 예정지로 결정했다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계획입니까? 비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까? 비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러면 A라고 한 도시가 있는데 현재 이 A 도시가 인구 4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도시의 면적은 서울이건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면적에 어디에는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어디에는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정상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탁 터놓고 이야기 드리는데 실무상 서울에는 관농자가 없습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서울에 아예 없습니다. 서울은 다 도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이 사는 것이고요. 인구 40만 정도 사는 곳이라고 하면 도시지역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40만이 거주하는 곳이 전체 면적이 한 100만이었을 때, 100이었을 때 그중에 한 40%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인구가 40만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인구 늘어나는 도시가 있거든요. 인구 줄어 도는 도시라고 하면 신도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인구 늘어난 도시에만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 1980년대 살아보셨을 때 성남이라는 도시는 그때 비전 있다 없다. 비전 없는 도시였습니다. 분당 1기 신도시 개발 사업하고 지하철 들어가면서 인구가 점점 유입되어 지금은 인구 100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성남 1990년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2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인구가 5배 정도 늘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죄다 올라갔고 그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시가지에 신도시로 분당, 판교, 대장지구, 고등지구 여러 가지 개발 사업 했거든요. 그러면 인구 40만이었을 때 현재는 이 정도 공간만 가지고 40만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 장래 10만이 더 늘어날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 시가지로 기존 주상공으로 늘어나는 증가는 인구 10만을 수용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구 늘어나게 되면 그 10만 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다음 개발 예정지를 비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담아놓게 됩니다.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쯤에 전국의 200여 개 모든 도시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새로 제시하게 됩니다. 대신 특정 도시 중에 인구가 감소되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도 낙후되는 판국인데 다른 개발 사업 한다 안 한다. 아예 할 일 없습니다. 대신 인구 늘어난 도시라고 하면 다음 개발 예정지가 어디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 개발할 예정지인 그러한 곳이라면 녹관, 농차랄지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보전녹지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 비개발 용도 중에 녹지지역 중에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녹관농자 중에 토지의 가격이 가장 비싸야 되는 곳은 어디? 그래도 도시역에 포함되어 있는 예.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 그런데 이 계획관리지역이 향후 도시발 사업을 통해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게 되면 뭐를 찾아봐야 된다?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개발 여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 계획관리지역이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이라고 하면 도시가 성장, 발전하게 되면 무조건 개발하거든요. 이런 땅을 보이게 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대신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수업을 해왔는데 연락 주는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왕복 4차선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꼭 연락 달라 했는데도 주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런 땅이 있으면 알려달라 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잘 살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제가 수업하는 놈이고 우리는 이 시험 끝나시고 나서 필드에서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연녹지지역 얘는 이미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소유자는 뭔가 개발할 것이다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급하지 않다면 팔 일 없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은 특히 어디에?
4차선 도로나 또는 지하철역 지나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개발 여부에 따라 현재 용도 지역이 주상공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전 녹지역을 제외한 녹관 농자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뭐하기로 개발사업하기로 예정되었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이 아예 없다고 하면 그때는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죠.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면 한 10만 평 정도이거든요. 여기에 아파트 만들건 뭘 만들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뭐만 보기로 했다? 숫자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아, 숫자 지금 왜 외우십니까? 시험 볼 때까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 다만 재미로 우리 함께 보셨던 게 이번에 도시 지역 외 지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얼마 이상 필요하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필요하다. 단세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인생 20년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특히 조합장이나 시행자 입장에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십니다. 저 20년 넘게 뛰어다니신 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4년 전에 겨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하시면서 개발하시더라고요. 근데 20년 우리 1년에 1억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한 병에 20억이 아니라 더 땡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운 좋으신 분은 5년 만에 또는 10년 만에 한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천천히 하신 분들은 좀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번은 꿈꿔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면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3번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진짜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예, 지정 절차는 1월달 정도에 해나가실 생각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찾으셨죠? 도시개발사업 시행 찾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확인하신 것은 도시개발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1단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대상과 지정권자 누구인지 그 정도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새로 도로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할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 도시발 사업 시행하는 자, 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이 도시개발구역의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을 결정권자라 했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결정권자란 말 대신 무엇이라고? 지정권자. 그래서 이 개발구역의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이거든요. 저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실 겁니다. 양가로 1번 찾으셨죠? 1번 시행자 지정, 양가로 1번 원칙 찾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줄쳐 놓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전부를 환지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5회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추천했습니다. 6회 조합, 조합 추천했습니다.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보십니다. 박스 속에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오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기관.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미를 한번 보십니다. 기억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찾았습니까? 가로 속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역세권 개발 사업 주만 정했습니다. 현재 철도공사가 분리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대전역 방문하시게 되면 대전역 주변에 철도공사에서 이용하는 쌍둥이 빌딩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 철도공사에서 사용하는 본사이고 하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용하는 본사이거든요. 그중에 철도공사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할 수 있는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뭐만? 역세권 개발사업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농담 삼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새만금 간척사업을 철도공사는 할 수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못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뭐만? 역세권만 개발사업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도시발사업 시행하게 된다면 시설공단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공사는 두 개를 나뉘어 있고 2년 전에 철도시설공단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냥 눈에 한번 익히만 없습니다. 지금은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3.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4. 지방공사 이들은 민간이다 공공이다 공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과 관련된 주체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나누는 것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공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이들을 공공이라 했죠. 그런데 저 민간이건 공공이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뭐 받아야 된다? 지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단지 만들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시행자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좀 신기한 이야기인데 한번 눈에 익히만 주십니다. 다시 보십니다. 양가 1번 원칙 찾으셨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 지정권자가 뭐한다? 지정한다. 그러면 공공도 행정청도 지정권자에게 뭐 받아야 된다? 지정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 법의 참 이상한 특징입니다. 원래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게 지정받을 필요 없는데 여기에만 특별하게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설립되는 도시개발조합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시행자보다 우선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지정권자가 되고자 하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어떤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때에 소유자 또는 조합이 우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환지 방식은 사전 현금 보상 받는 사업 방식이다. 사후 현물 보상 받는 방식이다. 우리 계속 함께 공부하시는 게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보상 형태는 공용, 수용과 공용, 사용. 이 두 가지는 사전 현금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용, 판지. 판지는 토지 교환의 준말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는 여러 필지의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사업하게 되면 네모 반듯한 대지 만들어지고 이 사이에 도로, 공원 등의 기반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발 전의 땅과 개발 이후의 땅을 맞바꾸는 것을 뭘 한다? 환지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만 원씩 또는 5천 원씩 각출해서 피자 한 판을 주문해 봅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피자 주문했다고 하면 이 피자가 8조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똑같이 잘 잘려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내가 받아든 피자 쪽에는 토핑이 소세지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옆에 친구 분 거에는 소세지가 두 개 올라갔다고 하면 둘 사이의 관계는 평화롭게 피자 먹는 거 난다? 서로 싸움 난다. 아, 내가 받게 되는 땅은 옆에 친구보다 나빠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쟁 발생하고 분쟁 끝에 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그 소송으로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도시화 사업은 얼마 걸린다? 5년 아니면 10년이거든요. 5년이겠습니까? 10년이겠습니까? 10년 걸린다. 어떤 도시화 사업하는 장소에는 이 환지방수 했다가 전부 환지방수 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면 수용 방식으로 하면 몇 년? 5년 만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화 사업하게 되면 사업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사업 못하겠습니까? 아,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 시간, 시행 기간이 길게 잡히고 제대로 못 끝난다고 하면 이 도시화 사업은 실패할 것이고 그 실패의 부담은 공공이 져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사업 잘 안 되고 뻔히 아니까 그 피해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런 의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만들어 설립해서 모여 만든 조합이 도시개발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이 하는 겁니다. 엄한 사람, 엉뚱한 사람 피해 끼쳐서는 안 되죠. 전부 한지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들이 하는 겁니다. 대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신속히 끝나거든요. 추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단언컨대 우리 주변에 도시화 사업 한다고 하면 꼭 사업 시행 방식을 물어보십시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은 걸리겠구나. 그분이 나하고 진짜 절친이고 내가 꼭 조언해 드릴 중요한 분이라고 하면 투자하는 거 말리셔야 되고요. 그냥 평상시에 다툼이 있고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싸우더라. 그러면 이제 그냥 조용히 계시면 그분 어떻게 되는지 즐기시면 되거든요. 하여튼 전부 환지 방식은 성공할 사업 시행 방식이다. 실패할 사업 방식이다. 실패할 사업 방식이다. 특이하게 사업이 좀 바뀌지 않는다면 100% 실패하는 것이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우리 피자 한 조각도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인데 아, 집에서 날개 또는 다리 선택하러 가면 다리 양보하십니까? 예, 그냥 더 이상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공공 아니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는 도시개발조합 차시였죠. 도시개발조합 차시였죠. 요것만 보고 도시개발법은 끝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도정법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은 입문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죠.
생소한 용어를 한번 경험해놓고 다시 1월 달 맞으시게 되면 좀 편해지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225페이지 찾으셨죠?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도시개발구역 동그라미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줄쳐 놓습니다. 여기 두 군데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방금 이거 보셨습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만 도시개발구역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어서 좋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 그 구역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지정권자의 인가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구역 지정이 먼저 되고 이후에나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재미로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이번에 도시발 사업 해보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서울시장에게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조합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책임이야. 그거 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2단계 이후에만 등장할 수 있지. 1단계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는 조합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아마 올해 공법 어렵게 나오더라도 아마 그 이 정도 이해력이시면 공법에서 80점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80 맞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어디에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디 일하시려고 했을 때 공법 80 나왔다 90 나왔다고 하면 상대방이 좀 경계합니다. 공포에 80 정도 나왔다고 하면 상위 3%에 드시는 분이고요. 만약 공포에서 90 나왔다고 하면 상위 1%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분과 사업하다 보면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또는 나한테 좀 해로운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를 만만하게 보게 만들어야만 상대방도 마음 편하게 속 내 드러놓으면서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특히 나중에 어디 부동산 중개업소에 취업하겠다고 하고자 할 때 내 공법 점수가 80 나왔다 이야기하시면 사장님은 기급하십니다. 안 뽑습니다. 부동산은 한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일 배우시면 바로 나가버리시거든요. 그냥 멀리 나가주면 참 좋은데 사무실이 여기 있다고 하면 길 건너편에 사무실 채우십니다. 호랑이 새끼 키우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날 상대하게 해주시려고 하면 한 55점 정도 나왔다고 하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법에 알고 있으니 일 시키면 잘하실 거다 그 생각 해주거든요.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230페이지에는 실시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번 시간은 실시계획만 보고 끝낼 겁니다. 실시계획 찾았습니까? 양가 1번 실시계획 작성 찾으셨죠? 그냥 편하게 보십니다.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추천했습니다. 지정권자 찾으셨죠? 그러면 여기 시행자 지정하는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 실시계 인가하는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자와 구역 지정하는 자를 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모두 관할 관청 누구이다? 지정권자. 도시관리계획에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부기 팟받는데 여기에서는 죄다 지정권자입니다. 마음 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